어떻게 비비거나 할지 좀 연구 좀 해야 돼요. 아니, 일단 재료를 봐야. 재료를 보고 이거 또 뭐를 섞어야 될지. 우리가 이거 점심 집밥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그 전식으로 김치국밥. 그래서 그거 먹고 그리고 명란밥을 할 거예요. 와. 명란밥. 야, 명란밥도 처음 들어보는데. 그거 파래김에 싸 먹으면 맛있어. 파래김에. 명란밥. 그다음에 다섯 가지 나물. 그리고 김치 세 가지 정도 김치. 그다음에 무청 시래기 지짐. 지짐. 그리고 수유. 묵은지 싸서 먹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후식으로 물냉면. 이야. 야. 물냉면 같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김밥도 있다. 단무지를 안 넣고 묵은 총각물을 단무지처럼 잘라서 넣어요. 와. 그게 진짜 맛있어. 약간 그러니까 약간 묵은. 이야. 아 이거 궁금하네. 아니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다 반숙 좀. 재석이도 봐. 누가? 오! 이렇게 차려 먹을 때 말고 혼자서. 그냥 딱 한 가지 찬, 한두 가지 찬으로 혼자 먹을 때 뭐 어떻게 해 먹어? 집에 냉장고를 일단 열면 오이지는 항상 있어. 오이지. 오이지 이렇게 묻혀가지고 밥에 넣고 계란가위 하나 해서 넣고 고추장 하나 넣고 고추장. 김치 뭐 있는 거 신거 좀 썰어서 넣고 나물 좀 있으면 넣고 비벼 먹는 거. 아 별무이. 비비는구나. 별무도 좀 넣고. 쑥대 주는데요, 뭐 전자레인지. 저는요, 근데 제일 좋은 게 깍두기에다가 참기름에서 비벼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것도 맛있겠다. 깍두기 참기름. 그것도 비비는 거. 기가 막혀요. 형이 곤드레. 곤드레밥. 곤드레밥 있잖아. 곤드레. 곤드레밥. 곤드레밥 있잖아. 그 생각에 막 곤드레밥을 갓 했어 그냥. 이거를 솥에다가 하고 고등어 김치찌개. 조린 거 조린 거. 어 고등어 김치찌개. 자작자작 조려 있는 거. 아, 묵은지 들어가가지고 형이 막 그래가지고 형이 막 고등 김치찌개가 그 찌개처럼 자박자박해. 그러면 그 묵은지를 찢어. 그리고 이제 간 하는 그 곤드레밥을 올려가지고. 그리고 쫄은 무. 그죠? 무를 무가 사곡하면 안 돼. 흥 하고 이게. 봐가지고 어, 숟가락을 내면은 숟가락 무게 무가 쑥 내려가. 그래서 무가 이렇게 푸딩처럼. 뭐야? 근데 무가 사각사각 하면 양념이 안 뱉다는 거. 위산 나오겠어요. 위산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와 진짜 배고프다. 빨리 이제 음식 하자. 음식을 해야 되죠. 네. 자, 뭐, 여기서요, 저기서요. 저기서요. 뭐, 여기서. 여기서 누워서 저 할게요. 전에 이게 음식 얘기를 먹기 전에 하는 거는 입맛 이게 돋구는 거거든. 네. 햇볕 좋은 데다 잘 말린 무청 시래기를 구해다가 정말 맛있는 된장, 12년 묵은 집된장을 넣으면 돼요. 거기에 완전히 묵은 총각물을 씻어서 같이 넣고 그리고 조물조물 묻혀서 끓여내면 돼요. 그래, 손맛이거든. 이래가지고 이제 된장 넣었나? 응, 된장 넣고 이제 아까 12년 된장 그걸 넣었나? 어, 올리브 오일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물 좀 넣고 지진. 아, 자박자박 그냥 어, 맛있겠다. 아, 참기름 때문에 냄새가 코스 안 돼요. 야, 저 이거 너무 기대되는데 그거. 아, 이거 양념 다 100으로 요다가 그 입맛 없을 때는 그 뭐 먹고 그 얇은 오뎅, 그거 맛있겠지 그냥. 또 뭐 이제 얇은 오뎅은 싹 옆을 깔아줘가지고 같이 먹어도. 근데 문득 떠올랐어요. 야, 먹으면 안 되죠 자꾸. 조금 쪼라이. 저건 뭐지? 그럼 저건 뭔가. 아, 이것도 그래. 된장찌개가 된장이지. 된장찌개가 아니고 이게 강된장으로. 와. 이 강된장은 12년 된 된장에다가 숟가루랑 치가루랑 조개가루랑 쪽가루 이렇게 넣고 소주를 좀 넣어줘요. 그리고 냉장고에 하루 이틀 정도 재워놓은 다음에 끓여서 딱 내놓으면 되게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안 짜.